진짜 크로아티아 정말 처절하게 올라왔네요. 세 경기 연속 연장전까지 해서 결승까지 올라간 건 아마 크로아티아가 처음일걸요? 아까 세 경기 연속 연장을 했던 케이스가 잉글랜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잉글랜드가 그때 아마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그때 잉글랜드는 4강전에서 서독한테 승부차기에서 깨졌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 정말 이거 세 경기 연속 승부차기 가나 약간 이러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연장전 안에 끝냈네. 어쨌든 연장전 안에 끝냈는데 와 진짜 이거는 뭐 진짜 크로아티아 선수들 아주 그냥 진짜 죽어나는 거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잉글랜드는 이제 이틀밖에 못 쉬어요. 이틀 쉬고 순위 결정전 해야 되는데 그 크로아티아는 사흘을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바에서 경기를 했는데 그 결승전도 모스크바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일단은 이동 걱정 없이 그냥 여기 그대로 머무를 수 있어요. 잉글랜드는 베이스캠프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잉글랜드는 베이스캠프로 돌아가는 거고 프랑스는 베이스캠프로 돌아왔죠. 베이스캠프로 돌아간 팀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준결승전이 끝났는데 그 일단은 4강까지 올라온 팀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한 경기가 더 있기 때문에 7경기 끝까지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벨기에도 아직 목표가 남아있어요. 벨기에도 월드컵 최고 기록이 4위고요. 1986년에. 그리고 잉글랜드는요. 우승 한번 했죠. 그 다음에 1990년 때 결국은 개최국인 이탈리아한테 3, 4위전을 져가지고 그때 4위를 했어요. 잉글랜드도 3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잉글랜드도 3등 해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벨기에도 잉글랜드도 둘 다 이기면 새로운 기록이에요. 이기면 새로운 기록. 그리고 프랑스도 크로아티아도 크로아티아는 일단 최소 준우승을 확보를 했고요. 프랑스도 그 프랑스는 이기면 원정 우승 처음이고요. 프랑스는 그리고 크로아티아면 이기면 우승이 처음이죠. 이렇게 되면 진짜 모르겠다. 그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20년 전에 그때 준결승전에서 그때는 프랑스가 이겼거든요. 그때는 프랑스가 이겼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때는 프랑스가 16강전의 연장전을 치르고 8강전을 이탈리아하고 승부차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프랑스가 4강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유리하다고 이긴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렇고요. 정말 크로아티아는 정말 3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렀고요. 모드리치는 진짜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크로아티아가 뭐 다쳤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체력적으로는 프랑스가 유리해요. 프랑스는 지금까지 6경기에서 5승 1무를 거두면서 다 90분 안에 끝냈거든요. 프랑스는 5승 1무를 90분 안에 끝냈고요. 그 크로아티아는 4승 2무를 하면서 그 중에 3경기를 연장까지 엑스트라 타임을 치렀어요. 아 외모마저 지쳐보이는 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두 팀 모두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진짜 수고 많았는데 글쎄요. 네, 크로아티아 인구 410만명이에요 네, 크로아티아 결승은 최초. 세 경기 연속 연장은 최초는 아니에요.
잉글랜드가 1990년에 한번 한 적 있어요. 왜냐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은요, 그 제가 일단 좀 잠깐 검색 좀 한번 해볼게요. 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얼마나 재미가 없었냐면요, 자 얘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이탈리아 월드컵이요,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때 월드컵에서 승부차기 제도 때문에 너무 이때 이탈리아 월드컵 때 너무 그 수비 축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득점난을 일으켰던 대회가 1990년 대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팀들도 일단 조기에 다 나가 떨어졌고요. 그 뭐냐, 일단은 그 조별 라운드 토너먼트가요, 16강전부터 승부차기가 있었어요. 16강전 아일랜드, 루마니아하고 아일랜드가 승부차기를 했고요. 8강전에서는 유고슬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를 했고, 그리고 4강전은 두 경기가 모두 승부차기였어요. 승부차기가 총 4경기였고요. 그 이때 토너먼트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이때 뭐냐, 그거 있었나? 그 잉글랜드가 아마 그 연장전을 3경기를 했어요. 16강전 잉글랜드 벨기에하고 연장전을 했고요. 8강전에서 그 잉글랜드하고 카메룬하고 그 연장전을 했고요. 그리고 4강전 승부차기. 한번 좀 가볼게요. 여기 토너먼트 정확한 그 기록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잉글랜드. 오. 3경기 연속 연장이었네요, 잉글랜드가. 3경기 연속 연장 잉글랜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번이 크로아티아가 그 두 번째고요. 그쵸. 순도는 잉글랜드보다 높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잉글랜드는 그때 1990년 때 연장전을 세 번 연속한 결과 그 거기서는 이제 결국 4위를 했죠. 잉글랜드는 지쳐서 4위를 했고, 그 크로아티아는 이번에 3경기 연속 연장에다가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이때 그 1990년대 때도요, 이때 연장전은 골든골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동영상은 봤죠. 그 황보광 캐논슛.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경기 기록 찾아보고 왔어요. 제가 지금 이거 검색해서 경기 기록들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잉글랜드가 벨기에, 카메룬, 서독. 그때 1990년에 서독이 우승했거든요. 만만치 않은 팀들하고 연장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잉글랜드도 이번에 잘해왔는데 4강전에서 왜 그걸 굳이 지키는 작전으로 가야 됐을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 그 뭐냐, 사실 좀 여유있는 점수차로 갔었으면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은 크로아티아가 역전승을 해버렸죠. 3경기 연속 승부차기까지는 아직 없어요. 3경기 연속 승부차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두 경기 연속 승부차기가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2년에 스페인이 두 경기 연속 승부차기를 했었죠. 16강전에서 아일랜드하고 승부차기를 했고, 8강전에서 대한민국하고 승부차기 했고. 하여간 그래서, 사실 이게 연장전까지 가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크로아티아처럼. 분위기, 진짜 극적으로 승리를 할수록 이 분위기가 막 와! 막 이래가지고, 막그 전까지 힘들었던 그 체력도 정말 그 상쇄가 되거든요. 물론 뛰고 나면 죽을 맛이겠지만. 근데 일단은 이제 프랑스가 사실 프랑스도 꿀대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프랑스도 이번에 절대 꿀대지는 아니에요. 조별리그는 좀 쉬웠을지 몰라도 16강전부터 아르헨티나 만났죠. 8강전에서 우루과이 만났죠. 4강전 벨기에 만났죠. 프랑스도 그 경기 시간이 짧았을 뿐이지 프랑스도 만만치 않게 힘들게 올라왔어요. 센 팀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두팀다 지친 건좀 지친 건 맞아요. 물론 프랑스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별리그 3차전 때 체력 안배를 했지만, 근데 토너먼트까지 올라온 이상 제 생각에는 그 체력, 조별리그 3차전 체력 안배는요, 결승까지 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결승전은 그냥 두팀다 지쳐요. 두팀다 지쳐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여러분들 프로축구가 보통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축구 경기가 한 주에 두 경기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FIFA 규정이 있어요. FIFA에는요, 한 경기를 하고 나면요, 48시간 동안 다음 경기를 못해요. 무조건 48시간 지나야지 다음 경기 할수 있어요. 킥오프 시점 이후로. 아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인가? 어쨌든. 그래서 48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틀을 강제로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16강전 끝나고 8강전 넘어갈 때 이틀을 쉬는 거고요. 8강전 끝나고 준결승전 넘어갈 때 이틀을 쉬는 거고, 준결승전 끝나고 순위결정전까지 이틀을 쉬는 거예요. 그 FIFA 규정이에요.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왜 이틀씩이나 쉬냐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버리지 하는데? 그게 뭐 어쩌겠어요. FIFA 규정인데, 그게. FIFA에서 선수 보호를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틀 동안은 경기가 없어요. 이틀 동안 경기가 없는데, 아마 오늘이 KBO 리그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제가 잘하면, KBO 리그 경기를 하나 중계를 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하나 할 수도 있고요. 중계 하나 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그리고 오늘 KBO 리그가 전반기 마지막 날이라 하나 틀 수도 있고, 오늘 밤 방송 때는 KBO 리그 전반기 결산을 할게요. 그냥 전반기 결산, 그냥 결산 토크 방송할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요, 내일은 제가 아마 머리를 좀 잘라야 될것 같은 날이긴 한데, 토요일에 친동생 결혼식이 있어요. 남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일은 잘하면 밤에 집에서 토크 방송을 못할 것 같고, 머리 자르고 나서 아마 강남 쪽에 근처 카페에서 잠깐 방송을 켤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잠깐 켜야죠. 그때 켜고, 카페에서 잠깐 방송 켜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토요일 낮에 친동생이 결혼식 하거든요. 토요일 낮에 친동생 결혼식 하고, 토요일 밤에 순위 결정전 중계할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엔 이제 상황 끝나고 친척들 집에 가니까 그날은 토크 좀 더 하다가 그 결승전 중계 그 이어서 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금요일 밤에는 그 정규 캠방은 없어요. 금요일 밤에는 정규 캠방은 없고 그것 때문에 아까 토크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몸무게가 계속 좀 빠지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참 뭐 그렇고요. 일단은 크로아티아 사상 최초 결승 진출 축하하고요. 크로아티아 결승 진출 축하하고 잉글랜드도 되게 오랜만에 4강까지 올라와서 되게 수고 많았어요. 나름 재밌는 경기 두 팀 다 재밌는 경기 했고 뭐 크로아티아 나름 그 감동 스토리 특히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어디야?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부터가 빡셌기 때문에 정말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그나마 지금 크로아티아 입장에선 다행인 게 결승전을 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냥 이제 호텔 가서 쉬면 돼.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 몰라 제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으면 오늘 이따 2시간 뒤인데? 그 추신수 추정경기 이따 또 2시간 뒤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켤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따가 오늘 저녁에 KBO 리그 그 오늘 저녁에 그 KBO 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는 아마 중계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봐요.